연예부 기자 첫 출근. 나 김미연 연예기사 제대로 한번 터트려보겠어. 눈도장 찍히려면 최대한 인기 아이돌로 조회수 땡기는 게 좋겠지? 어허라, BDS 찬민 집에서 인스타 라이브 했구나. 아이돌 BDS 찬민 팬들과 집에서 인별 콘서트 하트. 그걸로 되겠나? 예? 그걸로 조회수 나오겠냐 이거야. 그럼 어떡해. 당장 네이터 뉴스 1, 2, 3위 봐봐. 에? 방구가 1위라고? 방구석 콘서트? 이거 완전 낚시잖아. 아니, 기사 제목이 길어서 방구로 끊겼을 뿐이지. 아, 그래도 제목만 보면 그런 나약한 감성으로 무슨 기자가 되겠다고. 저 기사 반응과 조회수를 보게. 헐, 기사가 5만 조회수? 그게 바로 헤드라인의 힘이지. 기사는 클릭 싸움이거든. 저는 자신이 없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특훈이다. 김미영 기자, 준비됐나? 네! 배우 박유진, 아들과 행복한 삼겹살 파티. 아니지,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아무도 클릭 안 하지. 그럼요. 자, 받아줄게. 배우 박유진. 배우 박유진? 강남에 100억 아파트도 필요 없어, 점점점. 그보다 소중한 아들과의 삼겹살 파티. 헐, 이 배우 강남에 100억 아파트 있어요? 아니, 저 친구 일산에서 전세 살걸. 에? 그럼 왜? 김 기자, 아들 낳으면 강남 100억 아파트보다 소중해, 안 소중해? 소중하죠. 이 친구도 똑같을 거 아니야. 이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우리가 대신 읽어주는 거라고. 자, 다음. 아이돌 에리카, 반려견과 셀카 너무 귀여워. 아니지, 아니지. 너무 밍숭맹숭하지. 그러면 마치 감자칩에 0.00003% 들어있는 트러플 오일 같은 기사가 되는 거지. 그럼 어떡해. 받아 적게. 아이돌 에리카. 아이돌 에리카 사랑하는 반려견을 하늘로 점점점. 예? 끝까지 들어야지. 하늘로 점점점 배경 삼아 셀카 찍어. 아, 하긴 틀린 말은 아니네요. 오케이, 그럼 이제 실전으로 넘어가 볼까? 퍼펙트, 좋았어. 김 기자, 이번에도 1위야. 팀장님 특훈 덕분이죠. 참고로 2위도 제 기사입니다. 역시 김 기자 상상력, MBTI 직관형 N답구만. 우리 연예부 이달의 조회수상이 나왔다. 수상자는 연예 1팀의 김미영 기자. 안기뻐도 다들 축하해 주도록.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함께 고생한 우리 연예부 식구들 정말 감사드리고 존경하는 팀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달의 조회수상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이타 뉴스 이달의 조회수상 수상자 김미연 기자입니다. 김미연 씨, 예, 검찰입니다. 네, 보이스피싱 사절입니다. 우편으로 고소장들 갔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 안 속는다고! 언제차 검사 사칭이냐? 남들 피눈물 흘리게 해서 벌어먹고 살고 싶나, 진짜! 아! Somehow you turn around and everything feels upside down.